인간은 물리적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 의식적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물리적 현실, 시공간 모두 의식 내에 존재하며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과학도 우리가 물리적 현실로서 바라보고 만지는 세상이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텅 비어있다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 눈앞에 스테이크를 보여주고 그걸 입에 넣는 순간 스테이크의 맛이 느껴지는 것일 뿐 사실 이 모든 것은 의식의 반영물이죠. 의식은 땅과 같습니다. 땅에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고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가 자라듯 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아서 우리가 의식에 심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현실로 투영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실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의식의 투영물 뿐이죠. 그리고 투영된 세상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를 뿐이고요. 투영이 되어 현실로 나타날 땐 꼭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 생각, 관념 혹은 외부 의도처럼 다차원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착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위 그림을 보면 전혀 다른 색을 가진 두 사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A 부분과 B 부분의 색깔이 정확히 동일한 색인 것을 눈치채셨나요?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색을 비교해보면 정확히 동일한 색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기한 착시현상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왜 A와 B가 다른 색으로 보일까요? 그건 우리의 의식이 과거의 기억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는 회색 물체에 해가 비치는 부분이고 B는 흰색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야. 때문에 A와 B는 전혀 다른 색을 가졌다 라고 믿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색깔로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름 돋는 핵심만 다시 강요를 하자면 아무리 세상이 어떤 특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세상을,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아무리 객관적인 척을 해도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의식은 의식 안에 심어진 내용 그대로 현실을 투영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여자친구와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가 고등학생 시절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상당히 특이했다고 해요. 이 친구를 A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A양이 특이했던 이유는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항상 공책에 귀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A양의 공책을 펼쳐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피를 흘리는 무섭게 생긴 귀신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네요. 그걸 보고 친구들이 야 너 미쳤어? 기분 나쁘게 왜 귀신 그림을 그려? 라고 했더니 왜 재밌잖아?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같은 반 친구 B양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A양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평소에 A양이 다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버스였기 때문에 B양이 A양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네가 왜 이 버스에 있어?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가. 야, 씨, 네가 무슨 교회야? 안 어울리게. 그러더니 A양이 머뭇거리더니 답을 했다고 하네요. 야, 아, 나 귀신 들린 것 같아. 나중에 A양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책상에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몽사몽 눈을 뜬 순간 책상 밑에서 귀신이 깔깔깔 소리를 내며 웃으면서 A양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현상이 며칠 동안 연속으로 지속됐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A양은 생전 다녀본 적이 없는 교회에 자진해서 나가던 도중에 버스에서 친구 B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심령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귀신을 불러내어 귀신이 달라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은 심령 채널이 아닌
형이상학 채널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L양은 평소에 무엇을 했다고 했죠?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귀신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몇 시간씩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죠. 많은 분들께서 눈치채셨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엄청난 의식적 집중과 노력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리려고 마음먹고 펜을 잡는 순간 모든 시선과 에너지가 펜 끝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그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몇 시간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초상화를 그린다면 그 사람이 눈 크기,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큰 점, 코의 높이, 눈썹과 입꼬리의 각도, 치아의 정렬, 귀 모양 등 그림을 그리기 위해 평소 보지 않았던 특정 대상의 사소한 디테일까지 구석구석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디테일을 모두 살펴본 후 그것을 다시 흰 도화지에 그대로 따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의식적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지금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떠올려보세요. 대충 그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은 기억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친구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그 친구를 자세히 그려봤다면 그 사람이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림 그리기의 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정 대상을 그리는 것은 그 대상을 의식 속에 녹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의식 속에 녹아든 것은 의식을 통해 현실로서 투영이 된다. 즉, A양은 매일 수시간씩 귀신을 그리면서 그 귀신을 자신의 의식 속에 녹아내려 다운로드를 시켰고 그 귀신은 의식을 통해 현실로서 투영이 되어 A양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신명술사가 아니기에 정말로 귀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양에겐 그것이 너무나도 또렷한 현실이었다는 사실과 의식이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와 상당히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 그림은 빅터 브라운이라는 화가가 1931년에 그린 눈이 뜯긴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그냥 자화상이라고만 알려져 있더라고요. 빅터 브라운은 두 눈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눈을 잃은 스스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년 뒤인 1938년 한 술집에서의 싸움으로 깨진 유리병 파편이 한쪽 눈에 튀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여러 영상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 제가 원하는 시계, 집, 차 등을 가지기 위해 꿈을 그려왔죠. 의식은 무엇이든 현실로서 보이게 투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의식 속에 무엇을 녹이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주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두 번째, 그 목표를 의식 속에 녹여서 오토파일럿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목표를 글로서도 좋고 어퍼메이션도 좋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려보라고 하죠. 그걸 어른이 되어서 해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그랜드 카돈과 매니 코슈빈, 이 둘은 미국의 부동산 거물입니다. 수백억 원 가치의 슈퍼카와 수천억 원 가치의 부동산, 전용기와 미친 듯이 큰 궁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드실 겁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A lot of people ask me about, do you do vision boards? How often do you write your goals down? How do you actualize things? I've definitely done vision boards where I literally lay out my whole life on a piece of paper. You know, my family,
even down to the animals I wanted in my life, the friends I wanted in my life, the money, the companies, what the customers look like were even on my vision board. I drew out 20 apartments, and it had on there everything that I would write out, I would draw out. So it was like I wanted to own 20 apartments in Southern California at the time. I had never bought an apartment building, and I wanted to earn 12% on my investment. And so I literally drew out 20 units, 20 plus a little part of one. So I'm visualizing, I'm taking my ideas out of my mind and putting them on paper. This is a very, very inspiring, extroverting task for me. It's simple, it's easy. I grab a big piece of paper, the bigger the better. How do you want your life to be 5 years, 10 years, 15 years, 20 years from now? My first apartment deal was 38 units. Remember that I drew on a piece of paper that it was 20 units or bigger, and that I would make 12% of my money. I think I made, 30% of my money on that deal. When I drew my first visualization board, when I drew it, I put a plane on it. Look what showed up. So this was my vision, my dream book or vision board, if you want to call it. So it's a big mansion with lots of palm trees, and it's got a four-car garage. There's a Mercedes parked in there, Lexus, a Ferrari, and a Diablo Lamborghini. Funny thing is my house now is double lot. It has, I think, 10 or 12 palm trees, and it has a huge pool in the backyard like this. And it has a staircase, I'm not kidding you, identical to this. It's like, yeah, I get goosebumps. Yeah. I do too, but he drew this as a young man when he had no money. This is during the phase that you just heard him describe earlier with all these setbacks. He's still dreaming, he's still envisioning. This is unbelievable to me how much it looks like your life. You're programming yourself. Your subconscious is working in the back, and then few years later, maybe 10 years later, you're like, you have that same thing.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을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을 투영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의식에 주입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식에 주입하는 것이 원하는 삶을 사는 비법이고, 네 번째, 그림 그리기가 의식 주입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초월자 마인드를 가입하시고 훨씬 더 깊고 자세한 인사이트를 교육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현실화 사례가 있으시다면 밑에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